뉴스 보로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한인사회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길 승천기 문양의 광고 게재에 대해 뉴욕시가 한인사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 맨해튼에서 한인 학생 2명을 포함한 로널드 맥도날드 장학금 수상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이영희 한국문화박물관에서 새누리 뉴욕위원회 정재건 위원장의 저서 출판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종이 I-94가 폐지된 후 입국 심사 시간이 대부분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 퀸즈에는 새로운 보로장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보로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가 어제 퀸즈 한인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한인사회 예산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어제 열린 토론회에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레로이 캄니 뉴욕 시의원, 베리 그론데치 퀸즈보로 부부오로장, 호세 페랄타 뉴욕주 상원의원, 메린다 캐치 변호사, 피타 벨론 뉴욕 시의원 등 차기 퀸즈보로장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들이 참석했습니다. 패널리스트로는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 최원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회장, 린다리 KCS 사무총장 등 총 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방향과 영어 교육, 또 한인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 등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에 6명의 후보들은 실질적인 행정권을 쥐고 있는 시행정부와 시의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한인사회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한인 직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이민자 영어 교육과 법률 지원, 언어 지원 서비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가 우길 승천기 문양의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한인사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뉴욕시는 우길 승천기와 비슷한 문양이 들어간 것은 우연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한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나즐리 파비지 대민 담당국장 이름으로 보내온 지난 8일자 서한에서 최근 레스토랑 위크 행사는 뉴욕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으며 이 행사의 홍보 디자인에 일본의 우길 승천기를 사용할 의사는 절대 없었고 비슷한 이미지가 된 것은 우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어 최근 한인사회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떠올려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광고로 인해 고통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협회 최윤희 공동회장은 이와 관련 자녀의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시정부가 이해한 것 같다며 이번 시정부의 사과는 한인사회에 큰 수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에도 시의 홍보 사이트 등이 노골적인 우길 승천기 디자인으로 도배돼 있다며 이에 사용을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서한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앞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 로널드 맥도날드 자선단체가 뉴욕 일원에 아시안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 수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한인 학생 2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체리티스 아시아 스콜라십은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각 커뮤니티에서 모범적 롤모델로 인정받으면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We actually look for students that are leaders in their communities as well as demonstrated by their actions and volunteering for different organizations or even working for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after school. So we look for well-rounded students that are looking to enhance not only themselves through their work efforts but also their communities. 올해는 총 6명의 예비 대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학 4년 동안 각 17,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I feel very fortunate. Financial aid was something I was definitely worried about going to the college application process. So this is just a huge relief. So when I applied to the school, the cost was really high, so I wasn't sure if I would be able to go. So I applied. I think this kind of scholarship gives students like me a chance to study. 맨해튼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오늘 행사는 팍스 TV의 한국계 앵커 크리스티나 박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상자들과 가족 그리고 장학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젊은 리더들의 앞날에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새누리 뉴욕위원회 정재건 위원장이 자신의 저서 같이 놀자 뉴욕, 함께 가자 서울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이영희 한국문화박물관. 최근 대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 지침서 같이 놀자 뉴욕, 함께 가자 서울을 집필한 새누리 뉴욕위원회 정재건 위원장의 출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뉴욕 제2의 관광용품 회사를 운영 중인 저자는 I love 뉴욕을 브랜드화한 뉴욕처럼 한국도 도시를 브랜드화한 관광용품의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전 세계의 한인타운을 하나로 묶어 브랜드화시킨 K타운 브랜드화를 제안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K타운을 하나의 한 브랜드로 전 세계를 이렇게 한 브랜드로 좀 가야겠다. 유니파이드에게 하나의 그 현지 사람들한테 K타운의 로고라든지 또 K타운의 그 하는 스폰서라든지 또 거기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K타운의 이름으로 브랜드화해서 단일화시키자. 이날 출판 기념식엔 런킴 뉴욕주 하원 위원, 유세준 한국관광공사 뉴욕 지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 위원장의 출판을 축하했으며 서적 수익금 전액은 무지개 집에 후원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I-94가 폐지된 후 공항 풍경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출입국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연되는 공항이 있는가 하면 입국 심사 시간을 반 이상 단축시킨 공항도 있는데요. 한인 입국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5개 공항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종이 I-94 발급이 중단됐으며 뉴욕이론 공항에서도 지난 7일부터 종이로 된 I-94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국경 세관 보호국의 출입국 심사 요원들이 종이 I-94 대신 입국자의 여권에 입국 허가 도장을 찍고 일일이 체류 기간을 직접 기재하느라 시간을 소비했고 시스템 변경을 모르는 입국자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심사 요원들의 사전 교육이 비교적 잘 된 LA 공항에서는 평소 3에서 5분가량 걸리던 1인당 입국 심사 시간이 2분에서 3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무비자로 전자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I-94는 합법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로 많이 쓰여왔기 때문에 종이 I-94 발급 중단에 따라 일선 기관에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 세관 보호국은 입국자들에게 I-94 제출이 필요한 경우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을 권하며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나라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입국 정보를 입력하면 종이 I-94를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8일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1년에 약 8일 정도의 유급 병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멜라 램피드 의원은 지난 13일 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최소한 1시간의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소 69시간,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최대 40시간, 종업원 10인 이상일 경우 최대 72시간까지의 유급 병가가 보장됩니다. 현재 식당이나 호텔, 소매점 등 저소득층 근로자 80%가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약 38%인 120여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병가 최대 허용치는 연간 9일이며 미사용된 유급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유급병가 사용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은 소기업을 중심으로 업계에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주 차원에서 유급병가가 의무화된 곳은 커네티컷주가 유일하며 뉴욕, 매사추세츠, 버먼트주 등에서는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스크를 한 은행 강도가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상의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TM 기계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두세 명이 한조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비밀번호를 훔쳐 현금을 빼가는 사기 사건이 퀸즈를 비롯한 뉴욕시 5개 보로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명이 방금 ATM 카드를 긁은 이용자에게 접근해 기계가 고장난 것 같다며 다른 기계를 이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에 당황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해당 세션을 끝마치지 않은 채 옆 기계로 이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용자가 이동한 후 두 번째 용의자는 ATM 세션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키패드를 조작하고 이어 세 번째 용의자는 이용자가 누르는 키패드를 어깨 너머로 훔쳐본 뒤 비밀번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추적하는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6피트 3인치의 35세 흑인 남성으로 사건 당시 흰색 야구모자, 청바지, 녹색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TM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한 손으로 반드시 가릴 것, 반드시 해당 세션을 닫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할 전망입니다.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성인 흡연율을 낮추자는 의도인데요. 성인 흡연자의 80% 이상이 21세 이전에 처음 흡연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제 리처드 코디 뉴저지주 상원 의원과 루빈 라모스 주 하원 의원은 현재 19세 이상인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지금은 흡연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강조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코디 의원은 지난 2006년 임시 주지사 시절에도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크리스틴 퀸 뉴욕 시의장도 이제는 한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 구입 연령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퀸 의장은 최근 담배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뉴욕주에서도 역시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두 곳의 커뮤니티가 21세로 담배 구입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 식품협회와 소기업 서비스 센터 등은 담배 판매 규제로 생계를 위협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